yes he does. My God has a plan for me. It's a very special plan that only he can see. He's got one for you and another just for me. My God has a plan for me. Now listen up. My God sees who I'm gonna be. My God knows. Step I take from here to there. Oh yeah. My God has a plan for me. Sing it one more time. Come on. My God has a plan for me. It's a very special plan that only he can see. He's got one for you and another just for me. Step, come on everybody, take two steps. All right, now let's try three steps. One, two, three. My God has a plan for me. It's a very special plan that only he can see. He's got one for you and another just for me. My God has a plan for me. My God. God's way is perfect. 2 Samuel 22:31. God's way is perfect. 2 Samuel 22:31. 친구들 안녕. 오늘은 무슨 날일까? Happy Mother's Day. 맞아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을 젤로 사랑하는 엄마 날이에요. 엄마는 우리 친구들이 아플 때나 속상할 때, 그리고 배고플 때, 장난칠 때나 말썽 부릴 때, 그리고 또 엄마가 필요할 때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엄마를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엄마 말씀 잘 듣기. 근데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었던 아저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하는데 오늘 성경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 요나 아저씨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엄청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야만 했대요. 자, 그럼 우리 점프점프 말씀 나라로 슝! 얼른 들어가 볼까요? 너무 궁금해요. 자, 렛츠고! 요나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 친구들. 요나 아저씨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대신 전하여주는 선지자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니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어요. 듣게 주세요.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네.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자, 출발합니다. 배가 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바람을 보내시고 곧 폭풍이 몰아치고 이게 무슨 일이야? 배 한쪽이 부서졌어요. 뱃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또 배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 시간 요나는 배 밑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선장이 요나에게 이보쇼 이보쇼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시라고요. 어쩌면 우리를 구해주실지도 몰라. 그런데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 이 폭풍이 요나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게 됐어요. 당신 누구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거냐고.
저는 선지자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이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저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그러면 폭풍이 멈출 거예요. 아이, 그렇게 할 순 없지. 자, 그리고는 배를 저어서 폭풍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자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고는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자 폭풍이 바로 멈추었어요. 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한편 바다에 빠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꿀꺽! 요나를 먹게 했어요. 요나는 3일 동안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도록 하셨어요. 와! 그리고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전하라 하셨어요.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 나쁜 일을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어머나, 와! 니느웨의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모두 구원받게 되었답니다. Whose way is perfect? God's way is perfect. 아멘.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또 내 생각과 다를 때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으로 순종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순종과 예배를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의 이야기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벽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엄마 날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엄마 말씀에도 순종하는 친구들 모두들 되세요. 오늘 하루 엄마 말씀 잘 들으세요. 엄마들 사랑해요. 친구들도요. 안녕. Happy Mother's Day. 안녕. Amen. 내게 돌아와